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성당동에 상가주택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매물 지도로 살펴보시면 왕복 10차선 대로변 한블럭 뒤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부중장역까지는 530m 거리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골목길 중에서도 가장 넓은 10m, 8m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2층 주택으로 올라가는 곳에는 또 2m 자도를 물고 있어 3면이 코너를 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오늘 매물 1층에 24시 이마트 편의점이 입점되어 미래가치가 충분한 매물이며 골목길 상권도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도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 1층은 편의점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0만원 임대되어 있고 2층 주택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 40만원 임대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오늘 매물 현장 영상 확인하시죠. 자, 현장 앞에 도착을 했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은 구마로 왕복 10차선 도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약 530m 정도 가시면은 서부정류장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이 방향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또 남대구 IC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또한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권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시피 바로 앞에 롯데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핸드커피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는 것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 제가 바로 한블럭 뒤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듯 우측편에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제가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 골목길은 8m 통과도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또 약 50m 정도 직진을 하게 되면은 또 30m 도로를 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정말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앞에 도착을 했고요. 우측에 24시 이마트 편의점이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입니다. 상가주택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m 그리고 8m 그리고 또 우측에 하얀색 차가 서 있는데 저쪽이 또 2m 자도로 같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m, 8m, 2m 3면이 코너를 접하고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골목길 중에서도 10m 골목길이 주통로죠. 어느 동네든 주통로이기 마련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인데도 상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빨래방부터 미용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 등등 상권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건물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 건물 1층에 24시 편의점 이마트가 들어가 있고 2층에는 또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측편으로 잠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편 10m 도로 쪽으로 잠깐 이동을 해보면 좌측 흰차 한 대 서 있는데요. 자, 왼쪽 편을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m 자도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면 코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주 출입구 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건물은 상가와 주택이 완전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와 주택이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에 놓기에도 정말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층에 지금 현재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보러 나오시게 되면 주인과 세입자분에게 양해 구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한 30분 전에 와서 미리 도착해서 쭉 지켜봤는데요. 유동인구도 많고 또 이 동네 분들 이마트 편의점 이용하시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사도 제법 잘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약 1km 정도 가시면은 또 대구 정수장 부지에 대구 신청사 시청이죠. 시청 신청사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 향후 미래 가치적으로 봐도 정말 괜찮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주택 한 가구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27.1제곱미터, 구단위로 38.45평, 건물 연면적 146.17제곱미터, 구단위로 44.21평, 사용승인 1983년 6월 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5억 7천, 용자 현재 없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인수금액 5억 4천, 월 수익 110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용자가 지금 현재 없는데 인수 금액이 높다 하시는 분 용자 가능하니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